이거 두 개까지 오늘 할 거니까. 자, 어법 문제 다 선생님 문제 내놨어요. 알지? 또 어법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건 선생님이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99%는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내용이 뭐였죠? 자, 우리는 보통 온도의 개념을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물체가 차가운지, feel, 어떻게 느껴지는지랑 연결한대. 우리가 그것을 만질 때. 그게 무슨 표현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자, 뭐를 제공한다? qualitative. 네, 정성적인, 그지? 뭐 한글을 쓰는 게 나오지 않겠지만, 자, 정성적인 표현을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제공한다는 게, 자,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성은, 알지? 정량은 양양 수치. 자, 지금 우리가 야, 오늘 밖에 너무 춥다 이러지. 밖에 마이너스 5도처럼 추워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게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춥다가, 알겠죠? 알겠어? 체감 온도 그런 게, 알지? 정성적인 평가. 그거로 우리가 온도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는 정량적인. 스펠링 쓰는 거 나오면 졸라 헷갈릴 거야. 이거 제대로 안 해오면, 이거 만약 혹시라도 나오면 시험지에 막 뭐라 막 컬러터티브 L 두 개 붙였다 막 한 수십 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링을 확실히 알아두라 이거야. 그 내용도 확실히 알아두라. 자, 그런데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자, 왜? 예를 들어서 맨발로 카페트에 그리고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서 있을 때는, 자, 당연히 어디가 더 차갑게 느껴지죠?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져요. 왜요? 온도는 똑같아. 둘 다 섭씨 2도라고 생각해봐. 온도는 똑같은데 왜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지죠? 속도, 그죠? 열을 전달하는 속도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 그치? 비록 같은 온도라도. 자, 왜 다르게 느껴져? Transfer energy by heat high rate. 그죠? 더 높은 속도로 열을 전달하기 때문이야. 그죠? 내용적으로 보면, 자, 여기 대동사 문제 문법은 알겠죠? 자, 카페트가 전달하는 것보다, 자, 너의 피부는, 그래서 이때는 정성적인 평가니까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실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뭐라기, 실제 온도라기, 뒤에 거라기보다는이야. rather than도 중요한 단어예요. 뒤에 거라기보다는, 실제 온도라기보단 섭씨 2도야 이런 걸 측정한다기보단 차워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야. 속도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을 수 있고, 자,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재도 똑같다는 거야. 그죠? 내용적으로 중요하겠지. 자, 상대적인 뭐야? 따뜻함 그리고 물체의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해 뭐? 속도라기보다는, 속도는 정성적인 평가니까, 그죠? 자, 정량적인 평가. 자, 그래서 이 relative가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건 비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비교한다. 그러니까 얘는 섭씨 3도고 얘는 섭씨 2도야. 그러면 뭐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섭씨 3도가.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absolute, 절대적, 비교적이 아닌, 뭐 대단한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요거 그냥 써놨어요, 알지?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다 proportion 나오잖아. 어디서 나와요, proportion? 7과 연에서 나오잖아, proportion, 비율. 비율적으로, compare 상황 알죠? 비교하다, 그래, comparative 이거니까, 알지? 혹시 단어 가지고 장난칠까봐 내봤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했죠? 그러한 뭐를? 이 그러한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거. 그러한 정량적인 측정이 요 단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한번 보라고. 이거 학교 선생님 써놓은 거 아니야? 그치? 학교 선생님 쓰는 게 아니라 좀 여기 중요한 거 같아서 선생님 써놓은 거니까. 이건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 거는 선생님 써놓은 거. 내가. 자, 이제 여기 quantitative 스펠링 제발. 저 스펠링 나오면은 꼭
저 스펙 나왔는데 막 시험지 다 볼 거야. 시험지 다 봤는데 막 스펙이 막 수십 개 써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벌레 먹기 얘기죠. 벌레 먹기 얘기. 이제 혐오 식품 먹기. 그래서 혐오 식품 먹기인데 뭐예요? 먹던 데서 안 먹기도 하고, 그죠? 먹던 데서 안 먹는 거 왜 안 먹는다고 그랬죠? 원래 먹는 문화가 있었어. 먹는 사회였어. 근데 안 먹는데 왜 안 먹죠? 그 뭐 가난이나 그런 거랑 연결되니까,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안 먹던 데인데 먹게 하려면 뭐 하면 되죠? 그거를 럭셔리 음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꼬시면 되죠, 그죠? 그거였죠, 그제? 내용은 그건데, 그래서 이거 제목이었나요? 제목을 먼저 보면 뒷페이지에 제목이었어. 제목이 이거였어요.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자, 뭐를 바꿔라? 관점을 바꿔라. 곤충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이거 왜 가난한 사람 먹는 거야? 영양가 많은 건데.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벌레? 졸라 뭐였죠 여기? 예를 들어준 게? 벌레 말고? 랍스타인 거야? 랍스타? 바퀴벌레류? 가 아니라? 졸라? 고단백의 영양, 그치? 설국열차 봤어요? 설국열차 니네 태어나기 전인가? 설국열차에서 거기 이렇게 쪼꼬바 같은 거 주거든. 그 쪼꼬바가 뭐로 만든 거죠? 바퀴벌레, 알죠? 보세요, 설국열차. 설국열차 만화로도 있잖아, 만화. 자, 그래 이제 보면, 자, 근데 여기는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헷갈리게 나온다면, 그지? 밑줄 쳐놓고 이게 벌레, 꼭 벌레는 아니더라도 혐오 식품을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알지? 자, 그래서 왜냐면 여기 이게 요런 데가, 여기만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니라 요런 데가 빈칸으로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수능 빈칸 문제에서 헷갈리는 게 그거야. 여기를 막 부정으로 바꿔놓고 이러면은 이중부정으로 막 해놨어. 안 먹는 걸, 자 이거 봐봐, 벌레 안 먹는 걸 극복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벌레 안 먹는 걸 극복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벌레 먹기로 한 사람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되게 여기 빈칸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되게 헷갈리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꼭 그거를 잘 해야 돼. 만약에, 아 이거는 근데 교과서 선생님이라 알지? 요렇게까지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헷갈리지 마라. 수능, 이게 만약에 수능형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빈칸을 해서 요 단어들을 좀 바꾸면, 여기를 오버컴이 아니라 억셉트로 바꾸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벌레 안 먹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억셉트 같은 거 또 쓰면 디나이 써도 되죠. 극복하는 건 부인하는 거니까. 벌레 안 먹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안 먹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뭐 하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먹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어, 내용 가지고 내용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큰 틀은 너희가 이해한 거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라. 그래서 밑줄 쳐놓은 거예요. 자, 이 거절, rejection은 벌레 안 먹기고 이 태도는 벌레 안 먹기예요, 알겠죠? 이거 해석해보면서 한번 보면 돼, 알겠지? 선생님이 이건 선생님이 써놓은 거니까 나머지는 문법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답은 요 빈칸 요거 쓰는 거였어요. 요거 여기 빈칸이었나 어이였나, 그치? 요거야. 이거 몇 번 문제죠? 40이면 요거 그 어이 제목 문제랑 어이 문제, 하나는 어이 문제였을 거예요. 어이 문제, 그치? 제목 문제 하나, 어이 문제 하나, 그치? 밑줄 쳐놓고 단어. 그래서 여기가 답이었어요, 그쵸? 이 태도의 반전이죠. 이 태도가 앞에 있는 태도 뭐야? 이 앞에 있는 태도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의 반전이니까 뭐예요? 벌레 먹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바꾸면 되게 헷갈린다고. 알겠어? 내용 전체가 헷갈린다기보다 문법은 선생님 분명히 말했어. 문법은 선생님이 문법 문제 낸 데가 포인트라고, 알겠지? 혹시라 문법 문제 나오는 건 선생님이 99% 장담할게요. 여기서 다 나와요. 선생님 문법 문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답은 다 뭐라고 그랬어? 앞에 거. 그러니까 왜 앞에 거가 답인지 해석해보면 되잖아.
어떤 음식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반전을,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을 안 먹는다라는 태도의 반전이니까 이제는 먹겠다라는 거는 has happened, 발생했다. has의 주어는 저 reversal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수니까.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 예시죠? 안 먹다가 먹게 된 예시잖아. 그래서 위에 내용을 연결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빈칸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빈칸, 아니 빈칸이 아니라 순서, 문장 삽입이나 순서 잘 보라고 했지. 그래서 랍스터를 럭셔리 음식으로. 내용적으로는 럭셔리라는 단어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서술형으로 나와서 쓰라고 하면 막 럭셔리 막 수십 개 또 쓴다고. 이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없고. 스시를 뭐로, 네, 피자를 가난한 음식으로 뭐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이건 가난한 음식으로 나 단지 이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런데도 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헷갈리기 때문에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에서 이런 데를 뭐 not이나 이런 거를 예시 같은 데서 not을 not이 아닌 걸로 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막 얘기하니까 등골이 오싹하죠? 그지? 어, 이거 내용 나 다 이해했는데 라고 했는데 막 그렇게 되면 어렵다고 하냐. 나 이거 다 고3 지문이라 그래요. 고3 지문. 자, 그 다음에 이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학교 선생님이 직접 써준 거니까 이제 다 알아두세요. abandon의 똑같은 뜻이야, 그죠? abandon 뜻이 뭐예요? 버리다, 포기하다, 그 give up, discourage. 원래는 이게 encourage냐 abandon이냐 문제였어. 어휘 문제. 근데 encourage 때문에 discourage도 되는 거죠. 반대니까. 그 다음에 discard 알아두세요.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뭐까지 말했어. 원래 여기 pp인데 학교 선생님이 gave up으로 써줬다. 그치? 과거로 써줬다. 그러니까 그냥 써준 대로 써준 거야 이번.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근데 뭐 문법으로는, 그러니까 문법으로 나오면 좀 이렇게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기분업이 아니라 게이브업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이 벌레 먹기 안 먹기는 꼭 보세요. 자, 이거 해석해 볼게.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야? 그들이 교육 받은 아이디어예요. 그죠? 이 언더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돼. 해석할 때 그들이 교육받은 생각. 그들이 교육받은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건 땅에 떨어진 거 먹으라고 했을까요? 안 먹으라고 했을까요? 더러운 거 먹으라고, 바퀴벌레 주워서 먹으라고 했을까요? 안 먹으라고 한 걸 거 아니야. 그치? 그 아이디어까지는. 그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야. 그죠? 극복하는 거면은 벌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치? 그걸 잘 보라고, 밑줄을. 자, 그리고 이 언더 들어가는 거 문법으로 나온다면 이 언더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거 얘기해줬죠?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전치,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를 쓰냐 안 쓰냐는 뒤에 문장을 먼저 써보면 돼. 자, they were educated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예문으로 보면, 자, this is the house which he was born이에요. 알겠죠? 여기 위치냐 이니치냐. 자, 뒤에 걸 먼저 써. he was born.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를 붙여보세요. 여기다 the house. 그러면 그는 태어났다 그 집.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못 써야 돼. 그 집 안에서 이거잖아. 그지? 자, 여기도 봐봐. 그들은 교육 받았다 그 벌레를 먹지 말라는 아이디어 아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언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더 들어가는 거는 이해 안 되면 왜요? 알겠지? 이 언더는 또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 문법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에서는 요거 꼭 이 단어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혹시 제목이 나온다면 서술형으로, 그죠? 생각을 바꿔라, 퍼스펙티브를 바꿔라, 그죠? thought라고 써도 돼요, 솔직히. 그지? 근데 앞에 p를 주면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p라는 단어를 주면, 그지? 제목이나 영어로 써져 있는 문제 있죠? 그거는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대로 나오는 거 2차 시에도 있잖아, 2차 시. 2차 시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죠?
이너 스쿨. 아니 이너 서클. 스쿨이었네. 거기 뭐 나오죠? 나만 기억나요? 또 이너 서클의 제목이 뭐예요? 이너 서클. 이너 서클의 제목이 뭐예요? 메인테인 더 브릿지. 그죠? 그죠? 근데 그거 기출에서는 거기 메인테인을 뭐 아 그 어버브가 아니라 그 위딩인가 했다 뭐 그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바꾸기도 했으니까 기간 주로 했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우리 교과서 쌤 필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알지? 그래서 교과서 7과 8과랑 모의고사 두 개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적어둔 단어 이런 거는 중요해. 근데 추가적으로 적어둔 단어는 아까 거기밖에 없었어. 우선 선생님이 확인한 건 어벤던 그 부분밖에 없었어. 모의고사에.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7과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7과는 뭐 다 그냥 외운다고 생각할 수 없어. 미안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구문하고 내용하고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뭐 양력 만드는 거 보이거랑 대신 내용으로는 헷갈리지 않은 게 연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비행기랑 헷갈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방패연의 독특함은 그럼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구멍하고 꼬리 얘기예요. 그죠? 지금 자 뭐가 나올지 니네 다 알아. 뭐가 나올지는 그죠? 뭐 하면 돼요? 이제 보면 돼요. 그죠? 보면 계속 보라고. 시간 투자해야죠. 시간 투자. 근데 선생님이 왜 뭘 말하는 거냐면 영어는 문제 푸는 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기보단 제발 뭐에 투자를 많이 해라? 보는데. 알겠지? 보는데 투자를 해라. 원문을 보는데.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고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수학은 문제 푸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알겠어? 그리고 그래도 뭐는 꼭 풀어봐야 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다 묶어줬어요. 토요일날 이거 갖고 와야 돼.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뭐 한다? 소설하고 오차시. 알겠죠? 거기 여기 다 묶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아. 공부해오고 오면. 알겠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소설 졸라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설하고 오차시는 뭐만 보면 돼요? 현관펜만 보면 되잖아. 현관펜.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현관펜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잖아. 그럼 되는데. 이해 안 돼.